상추들 1차 실천능력 평가 시험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성원과 응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재미로도 시작을 했고 진성상추들을 좀 가리기 위한 그런 시험을 제가 한번 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셨고 또 그중에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46시간 동안 전체 응모자가 3,225명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만점자도 나왔고요. 빵점자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틀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정답을 다 피해가시는지. 평균 점수는 60점이 넘었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훌륭했다 생각이 되고요. 9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무려 61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중에 두 개를 틀린 90점자는 235명. 그리고 아깝게 한 개 틀려서 95점을 맞으신 분들이 240명. 만점자는 140명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저만큼 이상훈 TV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일단은 이 140명 만점자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1등부터 5등까지를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등은 뭐 정해져 있어요. 지금 가장 빨리 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문제 정확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 60점 맞았습니다. 예. 8개 틀렸어요. 자, 한번 문제를 이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보완을 철저히 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이상훈 TV에서 가장 많이 리뷰한 피규어 회사의 이름은? 뭐 이거 당연히 주력 컨텐츠가 피규어 중에서도 핫토이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답률이 무려 99.2%였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상훈이가 유튜브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축구, 2번 농구, 3번 야구, 4번 강연, 5번 패러글라이딩. 브이로그를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이라도 그냥 제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알 수 있었던 문제. 강연이 조금 애매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답은 축구입니다. 상훈이가 중고 거래한 피규어 중 머리카락 하자로 마음이... 이건 내가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어요. 1번 혹시나 안 보셨더라도 알 수 있죠. 네. 사진까지 다 해놨는데 가모라. 가모라의 그 머릿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이게 93.2%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100명 중에 7분은 틀리셨고 그중에 아, 욘두를 선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욘두를 무려 117분이 욘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욘두 머리에 달린 거 보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머리카락은 아니니까. 4번 문제. 상훈이가 직거래 영상을 공개하고 리뷰까지 한 물건을 아 그래요. 1번 아이언맨 마크 제가 제 돈 주고 다 산 겁니다. 2번 네. 로켓 또 예약해서 받은 거고요. 3번, 요거 천안까지 가서 할리퀸 커스텀 네, 김준호님한테 받은 거고 스타벅스 텀블러 할리퀸 커스텀 텀블러는 아이언데디님한테 빌려온 거고 스타벅스 텀블러는 집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카모 텀블러. 5번 문제 드립니다. 사진 속 장소와 보기가 틀린 곳을 고르시오. 네. 1번 이명종 하우스 맞죠? 자바시티. 네, 자바시티고요. 요게 이제 토이포커스가 아니고 5번 제주도 피규어 뮤지엄.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 썸네일에도 거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쉽게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이포커스가 아니었고 여기는 제주도 브리캠퍼스였습니다. 어딜까요? 나도 모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자 6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상훈 TV에 출연한 적 없는 개그맨을 고르시오. 와 이거를 엄청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난이도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생방송까지 봐줘야 되고 스쳐가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1번 오랑캐 자 오랑캐 김지호 선배는 같이 엔드게임 예측 영상에도 나왔었고 야구 브이로그에도 잠깐 출연을 했고요. 요물 정승환 씨가 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좀 너무 친한 개그맨인데 이쪽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안 나왔고 깨방정TV의 정승빈 씨는 존윅 때 정윤호 씨랑 윤승현 씨랑 나왔다가 제가
돌아가 해가지고 진짜 돌아가서 요게 아마 헷갈리셨을 겁니다. 정승환, 정승민이 아마 헷갈렸을 것 같고 수지 씨는 타노스 언박싱 생방 때 와가지고 앞에 한 40분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수지 씨가 들어왔을 때 생방송에 한 7,800명 정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수지 씨가 나가고 타노스를 언박싱 하니까 1,500명이 들어와가지고 수지보단 타노스다. 이상훈 TV의 구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무일 씨는 와칸다 쉴드 리뷰 때 도와줬죠.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 시중은 실버 버튼을 이상훈 TV는 20만이 넘고서 네.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것도 뭐 자동으로 오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구글 코리아나 구글 본사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받을 주소를 잘못 기재. 아, 저도 뭐 주소 잘못 기재한 사람 아닙니다. 쇠독이 있어서 치료 받을. 쇠독이 있긴 한데 예 받아야죠 무조건. 자 8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상훈 TV가 리뷰하지 않은 용접물은 무엇일까요? 다 나머지는 다 했고 황금 로봇 골드런만 리뷰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지 않아요. 9번 문제 드립니다. 네. 100회 특집 마블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결승에 오른 피규어는 무엇일까요? 그냥 찾아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 욘두랑 울트론 마크 1이었죠. 10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상훈이가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1번 재간둥이 RC카를 이용한 피규어 내구력 테스트. 정답은 1번입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뭐 피규어를 자동차로 뭐 아유 이거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듣기 평가였습니다. 다음 중 상훈이의 말이 잘 듣고 어떤 피규어에 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가장 중요한 헤드가 없는데? 핸드가 없는데 띵 사이드쇼 조커 커트였습니다. 자 12번 문제. 상훈이는 빌려서 리뷰하는 아 쉽다 너무 쉽다. 짜리 마트의 볼트온을 박살낸 적이 있어요. 진짜? 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살난 제품의 색깔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네 파란색이었죠 청사자. 자 13번 문제. 다음 중 리뷰하지 않은 헐크 버스터는 1번 핫토이 헐크 버스터 2 파워포즈 했었죠. 킹아치 헐크버스터. 아주 초반에 했었습니다. 하스브로 마블 레전드 헐크버스터. 했었습니다. 6인치. 반다이 SHF 헐크버스터. 아. 아이언 스튜디오 헐크버스터 2. SHF 헐크버스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리뷰하지 않았어요.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기념 컨셉 아트 캡틴 아메리카의 리뷰에서 캡틴이 영상 마지막에 가리킨 곳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니 스타크. 2번 버키, 3번 팔콘, 4번 펜리, 5번 패기, 타타. 뒤에 제가 항상 클로즈업 사진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넘기셨던 분들은 아마 놓쳤을 법한 문제고 캡틴 아메리카가 가리켰던 곳에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든 팔콘이 서 있었습니다. 상훈이는 리뷰 촬영 중 비교를 위해서 다른 피규어를 꺼낼 때 작은 피규어를 꺼내며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피규어 리뷰에서 그랬을까요? 1번 아이언맨 마크 5, 2번 워머신 마크 4, 3번 아이언맨 마크 47, 4번 워머신 마크 3, 5번 아이언맨 마크 4.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워머신 마크 4를 리뷰하면서 제가 워머신 마크 3도 꺼냈고 워머신 마크 1도 꺼내고 워머신 마크 2를 꺼냈는데 2는 이제 요만한 메타코레를 꺼내놓고 제가 장난을 쳤었던 그래서 워머신 마크 2가 있으면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그런 거 빼고 워머신 마크 4의 리뷰였다 해서 정답이 2번이었는데 요것도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자 15번 넘어가면서부터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16번 문제. 상훈이가 등장 여신 그러니까 와이프의 동의 없이 피규어를 구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 탄진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아 이거 네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리뷰 영상들만 보시는 분들은 못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저랑 구독자 이벤트 같이 하면서 와이프가 목소리 출연, 뒷모습 출연만 했던 그 영상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30만 원 이상은 말을 하고 써라. 그렇다라는 거는 30만 원짜리 이하는 안 얘기하고 사도 된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짜리 이하를 여러 개를 띄엄띄엄 사죠. 한 번에 사면은 30만 원이 넘으니까. 아하! 자, 17번 문제. 상훈이가 촬영 중 순접,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를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려웠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머 버전 원더우먼의 활. 멀쩡했어요. 두코 백작의 라이트세이브. 멀쩡했고요. 3번 가모라의 칼. 멀쩡했습니다. 4번 헬라의 어깨가부. 5번 아이언 스파이더의 와일드. 헬라의 어깨가부 이제 열자마자 떨어져 있어서 방송 중에 순접을 했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보는 노력이 있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와일드도 정상이었죠. 18번 문제. 상훈이는
어머니가 망가뜨린 피규어와 루즈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핫토이 쿼터 배트맨 비긴즈 등 터짐. 2번 핫토이 라그나로크 로키 얼굴까짐. 3번 핫토이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 총 부러짐. 네. 4번 킹아츠 아이언맨 마크 2 옆구리 스커트 부러짐. 5번 핫토이 할리퀸 엉덩이 스타킹까짐. 야해. 왜 저러는 거야? 너무 야해. 18번 문제는 타자 위주로만 조금 이렇게 넣어본 건데 라그나로크의 로키는 오히려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얼굴이 까질 염려가 없다고. 어벤져스 1의 로키는 사실은 뺐다 켰다 하면서 귀가 까지는데 실제로 까졌고 근데 요 녀석은 안에 이제 스펀지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넣어진다. 나머지는 진짜 실제로 다 부러지거나 까지거나 했던 거예요. 19번 문제 드립니다. 이상훈 TV 개국 1주년 특집 때 레고 유튜버 김꾸비가 평가한 상훈이 소정 레고의 마음 아팠죠 너무. 가치 금액은 얼마일까요? 1번 22,000원, 2번 1,725만원, 3번 3,045만원, 4번 5,096만원, 5번 약 1억 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서 일부러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보기를 드렸어요. 3,000만 원대였던 거는 기억하시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3,045만 원, 3,046만 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안 내요. 1주년 특집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47.5%를 기록한 마지막 문제 보시죠. 매회가 버라이어티한 이상훈 TV 영상의 에피소드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고 코노 정비소, 레고 조립 최초로 부품 누락을 당했다. 네, 실제로 레고 부품 누락 당했고요. 판매자가 집에 초대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못 들어갔습니다. 3번 핫토이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일반 버전을 구입하고 디럭스로 착각해서 마더박스를 찾았다. 4번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46,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를 토니 앞에 데려다 놓고 사과를 시켰다. 5번 핫토이 워머신 마크 2, 쓰러뜨린 후 괜찮냐고 물어보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전체적인 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고력까지는 없고 그냥 보기만 했으면 아는 문제인데 코너 정비소 실제로 조립하다가 부품 누락을 당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치타오리 핫본 제가 그쪽 개봉동 쪽에 갔다가 판매자가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가 집에 결국 못 들어갔던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은 제가 3마더를 딱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디럭스를 산 게 아니고 일반판을 샀었더라고요. 마크 46 리뷰할 때 케바와 버키를 토니에게 사과시켰다. 사과는 안 시켰습니다. 11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재현은 제가 했었던 기억은 있고요. 워머신 마크 2 쓰러뜨린 후에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쓰러뜨리고 아우 이거 괜찮냐고 하면서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이 워머신 마크 2가 조금 예전 영상이어서 최근 구독자분들은 찾아보지 않으셨으면 조금 모르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점자 140분 중에 워머신 마크 4 스페셜 에디션 버전을 받으실 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출하신 분인데요. 308번째로 응모를 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8시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8시 26분 36초, 그러니까 26분 36초 만에 문제를 푸셨고요. 진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진성 상추, 경력평가의 킹 오브 더 킹! 이분은요, 바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쪽에 거주 중인 최윤성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즉석에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주무셨나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최윤성님 맞으세요? 네. 윤성님! 예. 윤성님이 1등이에요! 예! 맞지! 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아 진짜 저 약간 감동받았어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난이도는? 난이도는 제가 확실히 좀 기억나는 것들은 네. 명확하게 이제 팍팍 갔는데 네.
좀 중감인가 한 것들은 이제 영상 한번 봤거든요. 어떤 영상인지 다 기억이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상원 TV를 한 3회독 정도는 해서 옛날까지 하면은. 아, 한 영상당. 두세 번 이상? 두세 번은 무조건. 네, 두세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 네, 근데 진짜 너무 감동. 운이 좋았습니다. 와. 특히 그... 와이프분 그게 진짜 거기, 그게 대박이었는데. 사실 시험 보기 20분 전인가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와. 그 봉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 30만원? 어? 나랑 비슷 그리고 저랑 너무 비슷한 게 취미하는 방향성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너무 그렇게 영상 보는데 공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도 아. 레고로 시작해서 그게 너무 비슷해서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것도 비슷하고 신창동생한테 준 것도 너무 아. 똑같고 신창동생한테 레고 다 줘가지고 엔트론트 공대랑 블랙트론이랑 다 없어졌는데 그게 너무 막 와닿아서 예 너무 그렇게 그래서 저도 자주 보기 됐죠? 보내주신 주소로 네. 워머신 마크4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나이층들에 있는 그 상추들에게 네. 항상 만족감을 주시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이상원 TV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항상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구하고 기원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또 말씀도 이렇게 잘하세요. 상추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139분 중에 지금 2등부터 5등까지를 뽑을 건데요. 여기서 전화번호를 조금 덜 기재하신 분 한 분은 실격 처리하고요. 주소 자체도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 다섯 분은 제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공지사항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133분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원래 추첨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 모르겠어. 혹시나 괜찮은 추첨 어플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은 2차 시험을 난이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만점자를 많이 줄일까요? 자, 그러면 추첨 한번 해볼게요. 자, 손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진짜 이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다. 제 와이프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등 페트롤 트루퍼의 주인공은요? 서초구에 사시는 안준혁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요, 박수. 안준혁님. 자, 4등. 또. 이렇게 바로 뽑아서. 4등은 성남에 사시는 박세한님 축하드립니다! 자, 3등 스칼렛 스파이더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안상희님 축하드립니다! 스칼렛 스파이더! 이제 마지막 2등 스탠리 피규어를 받으실 여기 분들이 다 만점자분들이야. 여기 60점 받았죠? 왜 안 봐요 제 거? 마지막 2등 주인공 뽑아주세요. 자, 보지 말고 자, 스탠리의 주인공은요? 울산에 사시는 안재형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을지 몰랐어요. 2차 시험은 제가 이미 출제는 끝내놨고요. 녹화하고 방송에 보여드릴 텐데 평일에 문제를 냈더니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2차 시험은 특별히 일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은요, 9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데이트 나가야 돼요. 4시에 해주세요. 나 2시에 뭐 봐야 돼요. 뭐 학원 가요. 안 통합니다. 정확하게 일요일 오후 2시,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2차 시험을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1차 시험 당첨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또 2차 시험에서 돌아오고요. 수요일, 금요일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6분 30초 차로 2등 만점자 너무 생각할수록 아쉬울 것 같아서 당첨도 안 되셨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면 제가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어떻게든 선물을 드립니다. 예. 아 이렇게 되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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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님 되십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 네. 그 응시하셨더라고요 시험.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만점을 네. 받으셨어요. 아 진짜요? 예 만점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하실 게 아닌 게 김종훈님이 네. 2등이에요 8시 33분 한 6분 정도 늦으셨어요. 아쉽긴 한데. 예. 아 네, 괜찮습니다. 전화 안 드릴 거 그랬나요 괜히?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영광이죠 전화 드린 것만은. 아유 아닙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니 대단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30분 만에 풀어내시는 게. 저 이제 방송 좋아하니까 거의 네. 대부분 다 방송 받고. 아... 계속 또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쉽게 풀 줄 알았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이게. 네 이렇게 좀 어렵게 냈는데도 만점자가 140명이 나왔습니다. 140명. 예 네, 그 중에 이제 안타깝게 나왔네. 2등을 하셨고요. 아 2등이요? 아. 2차 시험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 하신 분이 이제 2차 시험 당첨 자격이 없으니까 네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2차 시험에도 안타깝게 선물을 못 받으시면 제가 요거 선물 네네.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워낙 팬이라서 진짜 네. 아 1등 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예. 6분 차이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안타깝네요. 아무튼 뭐 2차 시험 또 네, 기대해 보면서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26만인가 7만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0만 100만까지 쭉쭉 알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네, 아, 파이팅.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김종훈님.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선물은 네. 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 시험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돼서 통화를 해봤고요.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분들도 당연히 2차 시험 열심히 도전해주시고 혹시나 그 밑에 우리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운이란 게 있잖아요. 또 잘 찍으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치러지는 2차 시험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안녕.